정권이 바뀐 뒤 국정 운영 방향이 여러 면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사드 배치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터에 적정한 환경 영향 평가를 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절차대로 하게 되면 1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드 배치 전반에 변수가 커졌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에 성주 골프장인 사드터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가 그동안 사드터에서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법령 회피 시도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규모가 크고 절차도 복잡한 평가인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방부도 성주 골프장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원점에서 새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 영향 평가 절차가 끝나는데 1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미 군당국이 목표로 삼은 올해 사드의 완전 가동 시점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은 정부의 방침을 지켜보겠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차는 절차대로 밟아가더라도 배치 과정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짚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사드를 철회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1년을 한 달가량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절차적 투명성 강화 조치로 국방부의 속전속결 추진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